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특보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새벽 2시 20분쯤 부산으로 상륙해 아침 6시 반쯤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동 경로상에 있던 부산, 영남,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시각까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강원도 강릉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원 신건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릉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마이선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매섭게 몰아치던 비는 지금은 그쳤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하늘도 맑게 개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선은 현재 동해안을 따라 북북서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밤사이 몰아친 비바람으로 강원 동해안에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속초에서는 주택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차량이 침수되는 등 도심 전체가 물에 잠겨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양양에는 어젯밤 한때 시간당 12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주민 대피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에 산사태로 투사가 유입되면서 이를 치우느라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또 삼척시 가곡면 5개 마을에선 350세대의 전기가 끊겼고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서 선박 4척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빠져나갔지만 아직 비구름과 바람은 그대로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영동엔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파도도 강한데요. 해안이나 저지대는 만조 시간과 겹쳐 월파나 침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산사태도 걱정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서둘러 수습을 하고 있는데 날이 밝으면서 밤사이 발생한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서 태풍 마이삭 관련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릉항에서 지원 뉴스 신건입니다.